전국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데요. 반려견 테마공원에서 전용 유치원까지 이색적인 공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조성된 반려동물 전용 테마공원입니다. 철강공단 내 방치된 근린공원을 세단장한 건데 부지 면적만 9,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소형견과 중형견, 대형견 존등 반려견 운동장만 6곳이 있고 둘레길과 카페 등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시범 개장부터 따지면 1년 사이 방문객이 4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입니다. 가족단이 많이 옵니다. 주말에는 한 250명, 주중엔 한 40명, 50명 정도 찾아오시고요. 반려견 교육기관이나 애견 전용 호텔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강아지 돌봄과 정서 교육 등을 맡고 있는데 매주 150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애견 유치원이랑 애견 호텔만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교육도 여기서 함께 받을 수 있게끔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해한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걸 봐서는 관심도 더 많아지시는 것 같고. 포항에 등록된 반려견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포항에서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 1,000마리가 넘습니다. 지난 3년만 놓고 봐도 13,000여 마리가 증가한 건데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정이 이렇자 애견 관련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내 애견 호텔은 지난 5년간 해마다 10군데 이상 증가해 현재까지 53곳으로 늘었고 애견 전용 미용실의 경우 같은 기간 80곳 넘게 생겼습니다. 포항시도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과 문화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욱입니다.